지난해 조금 특별한 여름 학교가 열렸습니다. 중고등학생부터 취업 준비생, 기자, 현직 교사, 미술 작가 등 하는 일도 다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른 이들이 모여서 아주 뜨겁게 토론을 했다죠. 그 세미나의 주제는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이 세미나의 좌장에게는 수학의 대중화를 이끄는 세계적인 수학자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과연 수학이 무엇이길래 그는 영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같은 화두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김민영 교수의 수학과 만나보시죠.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수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학 포기자, 수포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생들을 좀 골치 아프게 하거든요. 사실 저도 학창 시절에 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거 내가 이거 배워가지고 이 삶에 뭐 소용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 네, 했단 말이죠. 네, 저도 골치 아픕니다. 아니 근데 수학을 배워서 우리 삶에 어떤 효용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구체적인 효용도 많이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효용이라고 하면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학. 저는 아직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가? 예,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수학적인 이해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시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예시가 수학적 이해에 굉장히 많은 면모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그러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수학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피타고라스인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 그러면은 학교 다닌 사람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 사고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한데 근데 불행히도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원전 5세기쯤 인물이었는데 지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쓰여진 기록이 별로 없고 피타고라스의 전기라고 할 만한 것은 수백 년 후에 로마 시대쯤에 쓰여지기 시작해서 많은 것이 신화로밖에 안 남겨져 있어서 우리가 추정해야지 되는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의 재미있는 점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사실 혹은 추정하는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사실은 이제 당연히 피타고라스 시대에 그려진 그림은 아니고 19세기에 브로니코프라고 하는 러시아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피타고라스 학파를 묘사하려고 한 겁니다. 피타고라스가 사실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혼자 산 것이 아니고 이태리 남부의 크로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학파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은 알겠지만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수학 선생님이라기보다는 교주 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상당히 교주 같은 인물이어서 수학 얘기도 하고 과학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종교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고대 문헌에 보면 가령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그려보면은 피타고라스 수학도 언급하지만은 피타고라스 교리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학에 대한 사고, 과학에 대한 사고, 그것과 신화적인 사고, 종교적인 사고가 다 얽혀있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피타고라스의 영향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영국 철학자가 20세기 초에 쓴 과정과 실제라는 책에서 보면은 플라톤의 영향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문구인데요. 유럽 철학 전통의 가장 안전한 일반적 특성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게 화이트헤드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말이죠.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글을 쓰고 많은 이론을 제시했지만은 사실은 다 플라톤에 대한 각주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가를 표현하려고 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은 이 비슷하게 과학의 전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철학의 전통이 아니라 과학의 전통은 피타고라스 각주의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멋있는 사람이 한 말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저는 피타고라스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사람들이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제가 몇 개만 여기서 기록해봤습니다. 음악적 화음 이론을 피타고라스가 처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것도 당연히 사람들이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그 전에도 많은 문명에서 가령 중국 문명, 인도 문명 사방대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알고 있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피타고라스가 이걸 처음 발견했다고 생각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에 존재하는 정다면체, 정다면체가 딱 다섯 개 있다는 사실이 있거든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런 종류의 다섯 개의 정다면체가 있는데 이것도 피타고라스가 처음 발견했다고 그리스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다면체들이 또 원소의 모양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둘러싼 신비주의도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는 또 비율의 개념을 처음 만들었다고 생각되고 있었어요. 비율이라는 게 뭐냐? 뭐 어떤 것들의 어떤 양들의 비율이 2대 1이다, 3대 1이다, 4대 3이다 이런 종류의 개념을 피타고라스가 처음 제시했다. 그거 참 이상한 주장이죠. 지금은 너무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종류의 개념인데 그것도 누군가 발견했다는 주장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사실은 유리수, 유리수가 뭐죠? 분수. 2분의 3, 4분의 3, 2분의 1 이런 종류의 분수를 피타고라스가 처음 만들었다고도 생각하십니다. 그것도 이상한 주장이죠. 수도 누군가가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 1, 2, 3이라고 하는 수도 누군가가 언젠가 만들었을 텐데 수의 근원에 대해서는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건 정말 선사시대부터 누군가가 사람들이 사용해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리수의 발견은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었어요. 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저것들이 다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정말 우리가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피타고라스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는가는 저 다섯 가지로도 상당히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피타고라스의 화음론이라는 게 무엇이었느냐, 그게 어디서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화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두 개가 울렸을 때 그게 화음을 이루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현의 줄에 현의 길이와 상관이 있다.
그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기타 같은 악기를 보면은 줄이 굉장히 여러 개 있잖아요. 그리고 음을, 여러 다른 음을 생성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줄을 눌러가지고 진동하는 줄의 길이를 줄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음 높이와 줄의 길이와 상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두 음을 같이 울렸을 때 이루어지는 화음이 두 현의 길이 사이의 비율과 지금 표에 나타난 관계가 있다. 그걸 피타고라스 학파, 피타고라스든지 피타고라스 학파가 처음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현 길이가 비율이 2대 1이 될 때, 그러니까 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길이가 반일 때 한 옥타브만큼 음이 차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딱 한 옥타브. 또 길이가 3분의 2가 되면은 그 두 줄을 같이 울렸을 때 5도 화음이 일어난다. 4분의 3이 되면은 4도 화음이 일어난다. 5분의 4가 되면은 장3도 화음이 일어난다. 이런 종류의 사실들을 처음으로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로 간주했다고 그래요. 왜 충격적이었겠느냐? 사실 지금 정확히 짐작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음악도 굉장히 신비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천체가 돌아가면서도 음악을 생성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걸 영어로는 Music of the Spheres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음악도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뭔가 신비롭고 중요한 존재였는데 그것과 특히 음악에서 나오는 화음과 유리수, 간단한 비율과 관계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 수의 신비를 더해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현상은 뭐죠? 음과 음의 화음, 그 현상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수학 이론을 말씀드렸어요. 이미 수학이 등장했죠. 제가 등장한다고 이제 미리 주의도 안 주고 수학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현 사이의 비율, 길이의 비율과 화음이 관계 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이론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 2500년 된 이론이 있었다. 그걸 설명드렸는데 이제 요 다음 부분은 그것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걸 말씀드리겠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인 수학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제가 이 요 장 수학 이론 1이라고 이름 붙인 장에다가 해골 표시를 했는데 조금 무서운 수학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뜻으로 해골 이름을 해골 그림을 하나 붙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수학 이론이 나타나지만 긴장하지 말라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해골을 붙인다는 긴장을 더 시키는 그림이기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수학 이론이 나타날 것이니까 약간은 준비해 주십시오. 첫째, 이제 현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대체 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잠깐 거론하고 넘어가야지 되거든요. 근데 음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소리는 무엇인가를 얘기해야지 되는데 소리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공기의 압력파라고 그럽니다.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스피커가 소리를 생성하는데 소리를 어떻게 생성해요? 스피커 앞에 막이 진동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막 앞에 있는 공기가 또 진동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공기가 압축된 부분이 있고 희석화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교차를 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진동이 귀에 도착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평형 상태의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굉장히 빠르게 반복을 하면서 생기는 효과가 우리한테는 소리로 인식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은 소리라는 것은 공기의 압력파다. 그게 현대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그 압력파인데 보통 들리는 소리는 높이가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가령 지금 제가 하는 말도 높이가 무엇이냐, 도미 소리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이 없잖아요. 상당히 재밌는 현상인데 어떤 종류의 소리가 음을 가지고 있느냐, 음이 되느냐, 이제 그걸 파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때도 당연히 소리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화음에 대한 이해도 있었지만은 도대체 음이 되는 소리라는 게 어떤 소리인가, 그것도 17세기 정도에 돼서 사람들이 현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아까 피타고라스 현 길이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약간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줄을 보면은, 기타 줄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개의 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으로 길이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줄 감개로 줄의 장력을 변화시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얇은 줄도 있고 굵은 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줄이 여러 종류인데 줄마다 길이도 있고 장력도 있고 밀도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음을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 설명을 하면서 공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식 무섭죠, 약간.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제가 약간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높이를 가졌다는 것은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파수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일정한 종류의 패턴이 반복되는 종류의 압력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소리는 그 압력의 변화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일어나지만 높이를 가졌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변화가 1초에 몇 번 일어나는지 측정할 수 있어서 그 일어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높이라는 것은 압력파의 패턴의 주파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그 고압 파장이 1초에 몇 번 지나가는가, 그걸 보고서는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횟수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지나가면 주파수를 가진 소리가 되고 그거는 높이가 있는 걸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본지 모르겠어요. 음악을 들을 때 음이 높다든가 낮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음이 높다, 낮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뭐가 높다는 거, 높고 낮다는 거지. 약간 그러네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음악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음악 역사를 아는 사람들도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주파수 공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음이 높다는 거는 주파수가 큰 것이다. 낮다는 거는 주파수가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높다는 것과 큰 것이 부합이 되고 또 매칭이 되고 낮다는 것과 작다는 것이 또 대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제는. 그러니까 양적으로 높이를 표현했을 때 물리적인 수하고 높낮이가 굉장히 부합이 잘 되거든요. 약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가 무엇인가 그걸 현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저 식을 보기로 하죠. 기타 같은 악기가 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의 길이와 장력과 밀도를 바꿀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바꿨을 때 거기서 나오는 주파수가 어떻게 의존하느냐 그걸 표현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길이에 어떻게 의존하는가 거기에만 잠깐 집중을 하면은 길이는 어떤 분수의 분모에 들어갔잖아요. 두 배의 1분의 1이 저기 들어가죠. 주파수 공식에. 그러면은 길이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를 더 길게 하면은. 분모에 들어간 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주파수가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음은 더 낮아진다. 그게 저 공식 속에 들어 있어요. 또 길이를 더 짧게 하면은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건 나누는 게 더 작아지니까 저수는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파수가 올라가고 소리는 더 높아진다. 그 현상이죠. 그런데 그거는 기타를 하면서 다 경험해 봤죠. 줄을 짧게 하면은, 그러니까 가령 줄에 손가락을 짚어가지고서는 더 짧게 진동하는 부위도 더 짧게 하면은 음이 올라가죠. 음이 더 높아지죠. 그게 저 공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길이에 의존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장력을 생각해 보죠. 저 공식에 의하면은 장력을 늘리면은 장력은 또 분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루트가 씌워져 있기는 하지만은 분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력을 크게 하면은 주파수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음은 높아지죠. 그게 저 공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또 언제 볼 수 있죠? 또 기타나 바이올린 가지고 줄 감개를 감으면은 음이 올라가잖아요. 또 흐르면은 음이 내려가고, 그렇죠? 그게 더 공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밀도의 효과를 이제 한번 봐볼까요? 밀도는 또 분모에 있기 때문에 밀도가 올라가면은 주파수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음이 내려간다. 그게 또 저 공식 속에 들어있는데 그거는 무슨 현상일까요? 그 줄이 굵어질수록 음이 낮아지죠. 그걸 전부 다 표현하고 있는 공식입니다. 이제 저 공식이 약간 더 이해가 됐나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수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조금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해골 그림을 세 개를 붙였거든요. 이제 조금 더 무섭다. 근데 벌벌 떨지 말고 해골아 우습다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수학적인 사고와 수학적인 이해가 시작됩니다. 저 진동하는 현을 수학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야지 돼요. 그걸 수학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언어와 용어와 테크닉으로 그 현의 모양과 진동하는 현상을 표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수학적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 현이라는 거는 이렇게 줄이 팽팽하게 있다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진동한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좌표를 그림에다가 그려버려요. 어떤 좌표인가 하면은 현을 따라서 X좌표를 하나 그리고 거기하고 직각으로 올라가는 모양 방향을 따라서 XY축을 하나 그리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저 현의 모양이 어떤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저게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런 종류의 모양은 어떤 함수인가에는 그래프가 된다. 그 착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함수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이름을 붙여서 H라는 이름을. Y는 H라는, HX라는 함수. 그런데 저 함수를 보면은 변수가 두 개 들어있죠. X라는 변수 들어가 있고, X는 그러니까 밑에 현을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함수, 변수가 또 하나 들어가 있죠. T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일까요? T는 영어로는 time,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 모양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동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학적인 모델은 뭔가 하면은 어떤 순간에 딱 사진을 찍으면은 현이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을 텐데 그 모양을 어떤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하자. 그때의 함수를 hx,t라고 제가 적었는데 t라는 순간에 나타나는 함수가 hx,t입니다. 그래서 저 함수만 완전히 표현할 수 있으면은 수학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현의 진동을 수학적으로 이해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고 그냥 이름만 붙였잖아요. 그게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론이죠. 일단 이름을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성질을 파악함으로써 그 다음에 점점 더 정확하게 규명을 해보자. 그게 수학적인 이해법입니다. 그러면은 저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hx,t가 어떤 함수인지 파악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자연의 원리를 약간씩 이용해야지 돼요.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저 함수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져야만 된다. 우리가 아직 어떤 함수인지 모르지만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성질을 또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러고 나서 그 수학적 표현을 사용해서 그 함수를 규명하는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게 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류의 방법론이죠. 자, 그러면 그 성질이 무엇일까? 아까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식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사실 이해를 별로 안 해도 되고 일종의 그림으로 생각하셔도 별 상관은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약간만 설명을 드리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종류의 방정식을, 제가 방정식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방정식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죠? 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그런 종류의 방정식을 만났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때는 x는 어떤 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수인데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수 x를 찾아봐라. 그런 뜻으로 식을 써놨을 때 그걸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사실은 수가 아니거든요. 수가 아니고 hxt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양이 수 하나가 아니고 함수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함수가 뭔지 모르지만은 저런 종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파동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저런 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제인의 원리에서 나왔다. 지금 그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오는 양들이 무엇이냐? H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함수, 그 진동하는 현의 모양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 M은 아까 그 밀도였었죠. 왼쪽에 있는 저 대문자 T는 장력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복잡한 기호들이 나오는데 저것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미분이에요. 미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시간에 대한 미분을 두 번 한 거고 왼쪽에 있는 거는 x라는 변수에 대한 미분을 두 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종류의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냐? 당연히 미분이 등장하니까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함수를 파악하고 싶을 때 함수의 특정한 성질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자주 나타나는 게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게 상당히 이상한 사실인데 우리가 모르는 함수에 대해서도 그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자연에 나타나는 함수들은 한꺼번에 그 함수가 뭔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함수가 변화하는 방법에 대한 각종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아인슈타인 방정식. 아인슈타인 방정식도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그거는 뭐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냐? 우주의 모양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에요. 우주의 모양이 각 부분이 어떻게 엮여 있는가도 나타내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우주의 모양의 미분 방정식인데 그걸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여러분들 중에서 원자 같은 것의 원리,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같은 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나타나는 것은 또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자연의 원리를 나타내는 거의 모든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인데 그중에 중요한 거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를 세 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세 개냐? 오늘 비교적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한 파동 방정식,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 이게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방정식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앞으로 파악해 가면은 좋을 거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근데 그 근본적으로 미분 방정식의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저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함수들을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함수들을 왜 배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함수들이 사실은 자연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함수들을, 그러니까
백과사전처럼 잔뜩 모아놓고 있으면은 자연에서 저런 방전식이 나타났을 때, 아, 내가 이미 함수들의 성질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함수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수가 좋으면, 직관이 좋으면 그런 것들을 때려 맞출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체계적인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함수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돼요. 많이 알고 있으면은 저런 종류의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맞출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풀었어요. 저런 방정식을. 교수님, 그런데 이 식은 왜 중요한 식일까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식인가요? 구체적인 답도 있고 상당히 일반적인 답도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저걸 이용하면은 특정한 음높이를 생성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특정, 우리가 특별한 음을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현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죠. 근데 저 비슷한 원리가 가령 신세사이저 같이 음악을 만드는 기계 같은 데서 계속 사용되고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에 있어서 저런 원리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게 구체적인 답이고, 훨씬 더 일반적으로는 저 답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저 답을 찾는데, 그러니까 주파수를 파악하는, 주파수를 결정하는 공식을 찾는 데 들어간 사고, 그거는 세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사방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고 자체의 응용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인용문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에드워드 한슬링크라고 하는 음악학자가 19세기에 쓴 글인데요. 이 사람이 음악적 아름다움에 대하여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19세기 음악학에 굉장히 중요한 저서고, 어쩌면은 20세기 음악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20세기 음악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 사람 탓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책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책에 어떤 문구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냇물에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바닷물결에 치는 소리, 눈사태의 천둥소리, 사이클론의 맹렬함이 음악의 계기가 되고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속삭이고 휘파람 불고 부딪히는 소리들이 우리의 음악적 삶과 무관할까? 일종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어떻게 주나 하면은, 사실 부정적으로 대답해야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질문의 답은 노우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의 모든 표현은 소음과 소리, 즉 공기의 불규칙한 진동일 뿐이다. 아주 드물게 자연은 측정 가능한 특정 높이와 깊이의 소리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뭔가 하면은, 보통 자연에 들리는 소리는 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음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냐, 특정한 주파수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자연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제 자연에서 보통 들리는 소리가 특정한 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제가 무대를 이렇게 두드린다고 해도 그건 어떤 음인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에서는 음악이 안 나타난다, 이 사람이 주장했거든요. 근데 저 주장이 맞을까요? 사실은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소리가 순수 주파수의 혼합이거든요. 순수 주파수를 합성해서 임의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소리를 녹음하고 생성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가능해지거든요. 지금 제 얘기가 들리는 것도 녹음해가지고 지금 재현하는 건데, 거기서 사실은 저 사실이 전부 사용되고 있고, 현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하고 자연 현상을 분석하는 데서도 중요한데,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소리든 여러 주파수가 섞여 있어가지고 각 주파수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 사실 분해해 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걸 보고서는 소리의 스펙트럼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때 소리의 스펙트럼.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리는데, 지금 그림에 나타나는 것은 사이런의 스펙트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부분에 노랗게 파동치고 있는 것 같은 거는 사이렌의 윙윙윙 거리는 소리, 가장 큰 소리가
그 주파수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위에 여러 주파수가 섞여 있는 모습을 저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주파수 분석기라는 게 있어요. 임의의 소리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어떤 주파수들이 섞여가지고 생성되고 있는가 분해해주는 기계. 그걸 통해서 만든 그림인데 예를 들자면 플루트에 다음을 울리면 그때는 거의 순수한 주파수가 들려 있어요. 플루트 같은 관악기의 경우에는 배음이 거의 없고 다음을 눌렸을 때 그 262Hz의 주파수를 가진 소리가 나오게 되고 플루트 대신에 바이올린 같은 거에 다음을 연주하면 262도 나오지만 524도 섞여 있고 1048도 섞여 있고 2096도 섞여 있고 4192도 섞여 있는데 그건 약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262의 배수거든요. 그거는 바이올린은 배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배음이 얼만큼 섞여 있냐에 따라서 악기의 음질이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플루트의 소리가 같은 높이 소리를 연주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바이올린하고 상당히 다른 이유는 바이올린은 저런 식으로 스펙트럼 속에 배음이 많고 플루트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통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연필 떨어졌을 때 나오는 소리의 스펙트럼을 제가 그냥 어떤 물리학 실험 사이트에서 이제 발췌해 온 건데요. 197, 211, 217 별의별 불규칙적인 주파수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막 아무렇게나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음이 된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그런 현상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음이 별로 안 들리죠. 연필이 떨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주파수를 가진 음들의 합성이기 때문에 일종의 음악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죠.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주장을 한다면 모든 소리는 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는 한슬리크가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모든 소리가 사실은 다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세상을 만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그림은 뭔가 하면 사실은 사진이에요. 그림이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몇 년 전에 레이저를 사용해서 찍은 원자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원자의 사진을 보면은 저런 식 항상 저런 식으로 나와요. 저런 식이라는 게 뭔가 하면 좀 보송보송하고 불분명하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분명한 모양이 없어지고 경계선도 불분명해지고 보송보송한 모습이 되는데 저거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은 원자도 사실은 아까 현의 진동처럼 진동하는 파동 같은 존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도 사실은 아까 현처럼 진동하는 파동이다. 그게 이제 양자역학적인 관점이고 파동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원자도 그러니까 가령 수소 원자 같은 거를 가만히 놔두면은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진동하게 되는데 그때 주파수를 보통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원자의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이 진동하는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음을 이루고 있는 특정한 주파수를 가진 현과 진동하는 원자와 사실은 수학적으로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원자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는 것과 주파수를 합성해서 복잡한 소리를 만드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자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과학의 역사에서 고대 원자 사상이 처음 나타난 것이 기원전 5세기에 레오키프스와 데모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는 좀 후의 사람이지만 4세기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이 처음 제안했다고 그러거든요. 원자라는 아이디어를 어떤 기본적인 아주 작은 물질들이 있어서 나머지 것들이 다 그걸로 만들어졌다는 아이디어들을 이 사람들이 처음 제안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물건을 만들 때 일종의 레고를 붙여가지고 큰 모형을 만드는 것 같은 모델을 연상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현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저 모델보다는 피타고라스가 음을 생성하는 수학과 원자가 큰 물체를 생성하는 수학이 훨씬 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를 이용한 세계의 구성이 음악을 이용한 소리의 구성과 수학적으로는 거의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피타고라스의 일종의 원자론이, 음악이론이 일종의 원자론이 돼가지고 레오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의 이론보다 훨씬 앞섰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훨씬 현대적이다. 이제 제가 피타고라스의 신화 얘기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피타고라스의 화음 이론을 기초적인 기관부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수학,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약간 피곤하게 만들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궁극적으로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은 피타고라스의 굉장히 유명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피타고라스 학파들이 전부 다 이거를 일종의 교리로 여겼다고 그러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만물은 수다. 모든 세상은 우주 전체는 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교리였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피타고라스의 음악 이론과 현대 원자 이론 사이의 유사성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합당한 주장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관점에서 수학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고, 그것을 여러 분야로 그런 종류의 사고를 세상 만물에 그야말로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을 정밀하게 이해하는데 그 관점이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수학의 세상으로 들어가니까 네. 또 다른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같은 세상이었는데. 아, 반갑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래도 저는 조금은 어렵긴 했어요. 네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네. 교수님은 정말 처음부터 수학이 이렇게 재밌고 뭔가 쉽고 이해가 쏙쏙 되셨는지. 네, 저 같으면은 특히 어릴 때 수학을 특히 잘했던 일은 거의 한 번도 없었고. 아, 정말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 대학교 처음 들어갈 때는 네. 수학과로 가지 않고 철학과로 갔었거든요. 아. 철학과로 들어갔다가 네. 거의 들어가자마자 그만뒀습니다, 사실. 또 바로, 아, 이건 안 맞아. 이랬어요. 이러셨나요? 안 맞아라기보다도, 이제 철학이나 수학이나 뭐 다른 과학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는 세상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대 세상 이해하는 거는 과학적인 이해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전부 다 이제 자연과학으로 기술돼 있고 많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또 자연과학을 이해하려면은 조금만 들어가면 항상 수학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수학, 과학 이런 것은 대학교 다니면서 조금 기초를 닦아야지 되고 훈련도 받아야지 되고 남들하고 같이 해야지 될 것 같고 철학은 조금 나중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아, 지금 시급한 거는 아, 과학과 수학이다. 그 느낌 때문에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진로를 트셨네요. 철학과에서 과학과 그렇죠. 수학 쪽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세계 공동체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조광훈 씨의 질문입니다. 수학의 대중화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원론적이지만 수학의 대중화가 왜 필요한가요? 수학의 대중화가 네. 왜 필요할까? 왜 이렇게 애쓰고 계세요? 수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아, 저는 별로 애를 안 쓰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께서 네. 안 쓰시면 애쓴다는 표현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유는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즐거우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를 좋아하고, 저는 이제 당연히 수학자니까 다른 사람들이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면 참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들이 수학을 어렵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되는 것 같다. 그런 순간을 목격하는 거는 정말로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교수님의 즐거움 외에 대중화니까 대중을 위한 이유는 없을까요? 대중을 위한 부분이 있다면은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왜 필요한가 이런 종류의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얼만큼 필요한지는 또 각자 결정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가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백그라운드를 좀 준다. 요새는 웬만한 산업체에서 수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 상당히 많이 채용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SNS를 사용해서 정보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페이스북 같은 거를 사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페이스북의 수학적 구조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거기서.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 가고 싶은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수학이 얼만큼 필요한가를 결정해야지 되지만은 근데 그 자리에서 수학을 어느 정도 아는 게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도 수학이 네. 필요하고 또 채용하는 CEO 입장에서도 수학이 필요하고 뭘 알아야 그렇죠. 하겠네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서진 씨의 질문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수학 문제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서 지문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문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수학 실력이 독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서로 그 상호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양쪽 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까 주파수 공식 하나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거 처음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하나하나씩 분해해 봐야지 되잖아요. 네. 각 부분, 아, 이 L은 무엇인가, T는 무엇인가, M은 무엇인가. 그게 전체 시간에서 작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걔네들이 서로는 또 어떻게 합쳐지는가. 이런 거를 차근차근 생각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식을 분해해가지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쳐지는가 생각하고 그런 과정이 사실은 긴 문장을 파악해가는 과정하고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다 필요하겠는가 그 느낌입니다. 자, 오늘 강연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학이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세상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수학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중력 방정식을 풀어서였습니다. 우주는 수학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갈릴레이의 말처럼 수학만큼 온 인류의 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된 학문도 없을 겁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지혜, 수학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요?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귀엽고 하고 싶은 걸 하게 됐어. 생각만큼 만만한 게 아니더군. 어려워서 나 어려워서 절실히도 하고 싶어졌어. 행복을 찾아서 저 멀리 떠날래. 나 때로는 납길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나 자신을 믿고 한번 떠나볼래.